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진한 감동이 있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축복하셨어요. 네.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죠. 네. 복을 받고 이 복을 나만 갖고 있으면은 이거는 썩죠. 그렇죠. 우리는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참 복인 것 같아요. 우리도 의무고.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 모신 분은요, 네. 복이 될지니라는 말씀을 갖고 네. 평생을 어떤 복의 통로가 되신 그런 두 분을 네네네. 모셨습니다. 정말 귀한 두 분을 모셨는데요. 자, 최영남 목사님 그리고 고계옥 사모님 모셨습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나오십시오. 두 분이 이렇게 함께 방송 출연해 보신 적 있으세요, 목사님? 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처음이에요? 예, 예. 어떠신가요? 좀... 목사님은 그동안에 방송 출연 여러 번 하셨으니까 예. 경험 있으실 텐데 우리 사모님 많이 떨리실 것 같아요. 떨리세요? 네. 목사님, 네. 얼마 전까지 그 1년간 총회장 하셨어요. 봉사하시느라고 예, 예. 정말 애쓰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두 분을 간단히 제가 소개를 좀 드리자면은요. 네. 우리 그 최영남 목사님은 광주 본향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면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100회 총회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의미 그리고 있죠, 100회. 그렇죠. 예. 목사님의 돕는 배필 고계옥 사모님은 37년째 기도로 목사님과 교회를 내조하시는 아주 귀한 그런 분이십니다. 네. 총회장님 그 10년, 그러니까 지난 9월에 이제 임기 끝내고 물려주셨는데 예. 100회 참 의미가 있어요. 예. 많이 바쁘셨죠, 총회장 예. 하시면서? 예. 100회면은 두 번의 희년이고 네. 예. 그런 의미가 있는데 참 많이 바빴습니다. 교단적인 것도 바쁘지만 네. 교단 외에 그리고 또 세계교회 네. 협의와 또 같이 하면서 많이 분주했습니다. 네. 일단 그 36년째 본향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신데 첫 사역은 거문도 네. 이 섬에 목회자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예. 거문도에 복음을 전하러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어떻게 예. 그런 일이 있으셨나요? 신학교 다닐 때인데요. 네. 이제 방학 때 선배 집을 방문했어요. 예. 그래, 그랬는데 그 선배가 거문도 선교여행을 다녀오셨더라고요. 오셔서 하는 말씀이 그 지역에 교회도 있고 또 인구도 많은데 이제 교역자가 없어가지고 참 안타깝더라 그런 예.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학교 다니고 그러니까 뭐 거기에 관심도 없었는데 계속 제 마음에 그 말씀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등록하기 직전에 예. 등록 포기하고 그냥 그걸 짐 챙겨가지고 그때는 뭐 결혼도 안 하고 혼자 하니까 얼마나 총각. 단순합니까? 예. 네. 그냥 들어갔죠. 들어가서 이제 목회를 좀 했는데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들어가기는 했는데 예. 7시간 배 타고 들어갔어요. 아이고. 7시간을. 네. 어디서 배를 탔어요? 여수에서 배를 타고 거문도까지? 예, 예, 거문도까지 당시에 7시간을 타고 갔어요. 네. 타고 용기를 가지고 갔는데 예. 막상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예, 뭐 네. 할 것도 없고 또 해야 될 것도 안 보이고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네. 예, 기도를 계속 하니까 당시에 참 성질도 깐깐하고 또 폐결핵으로 그렇게 굉장히 어려움 당한 청년을 한번 보여주시더라고요. 거기서요? 예, 그래서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까 네. 처음에는 뭐 문도 안 열어주고 문전박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근데 계속 노크를 하니까 결국 문을 열어주고 집에까지 들어가서 이제 같이 놀아주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마음이 열렸어요. 예, 예. 그래서 그
그분이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니까 그 지역에 청년들이 막 대거 교회로 몰려오게 되고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스물 뭐 스물 예 그러죠. 초반에 스물 예 이십. 예, 예. 아니 그럼 신학교는 휴학을 하고 가셨던 건가요? 예, 학부 예. 2학년 때니까요. 아주 어렸을 때이죠. 아유, 근데 혈기가 아주 왕성했죠. 그때는 그런 얘기를 또 하려면 길어지는데, 제가 모태 신앙인데, 예, 그 좀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보니까, 그냥 그 너무 형식적인 신앙인들이 보이고, 또 예수님이 많이 예, 좀 매력적인 분으로 못 느꼈어요. 그런데 그래서 밖에 좀 돌아다니다가 이제 어느 집회에서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가지고 예수님께 무엇을 해드리면 제일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주의종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신학을 했고 그때는 뭐 그냥 오직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예, 주님이 부른다고 생각하니까 뭐 그냥 다른 거 생각 없이 예, 갔던 거지. 그 거문도의 그 교회는 지금도 있겠죠? 예, 있습니다. 몇 년이나 거기서 사역을 하셨나요? 1년 했습니다. 1년, 그 1년 하고 또 그 신학생 그 청년이 1년 거기서 사역하는 것도 그거 1년 하고 당시에 그 엑스플로 74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한 30명을 제가 모시고 여의도 그 집회에 참석하고 여의도까지 예예예 굉장한 그 사도행전적 역사가 당시에 나타났어요. 배 타고 7시간 나와서 연수에서부터 기차 타고 그러죠. 거기서 또 기차 타고 한 뭐 영등포역에서 내려서 그것도 완행이죠. 그때는 청년이었죠. 그분들 지금도 이렇게 뵈요? 가끔 만나세요? 그분들 가운데 아주 훌륭하게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거기서 혹시 목회자도 나왔나요? 강기호 목사라고요. 아주 훌륭한 목사 나왔고 또 그 동생이 또 강령길 작가라고 바쁘다 예수 바쁘다 예수 그 그 작가예요? 작가인데 초등학교 3학년 때 만났죠. 그래서 그네들이 제일 참 예수님 만난 것이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귀한 일이고 그 예수님을 저보고 만나게 해줬다고 아주 평생 은인으로 알고 그렇게 저를 섬기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아까 잠깐 말씀 중에 그 거문도에서 그 폐결에 걸려서 그 깐깐했던 그 청년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전도하다가 폐결력을 옮으셨어요. 그분한테 옮으신 건가요? 그 이유겠죠. 뭐. 그때는 폐결력도 많았어요. 또 그 당시에는 그죠. 그러다 군대를 제대하고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간호사를 만나게 돼요. 그 간호사와 환자 사이에요. 사모님 이런 얘기 막 해도 되는 거죠? 간호사 만난 얘기? 예. 그거는 이제 여기는 우리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사모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여기 지금 옆에. 이제 항상 병원에 가기 전에 이제 그 제가 섬기는 교회가 있었거든요. 항상 그 교회에 들려서 항상 기도를 하고 이제 이렇게 가는데 평상시처럼 이제 기도를 이제 하는데 그날은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목회자를 놓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자로서 목회자를 달라고. 제가 원래는 이제 사모. 그 사모를 처음에는 포기하고 이제 졸업하면은 소록도를 가려고 제가 1년 동안 기도를 했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 만나고 구원 받고 이제 그 은혜를 받아서 제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어딘가 하다가 이제 그 소록도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책도 막 읽어보고 나 환자에 대한 그래서 거기 가려고 기도를 이렇게 1년 동안 준비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에 가서 이제 섬기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 한번 상담도 할 겸 기도도 받고 싶어서 갔는데 이제 의외로 그 목사님이 이 사회에 나가서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은 사모의 길도 더 큰 봉사로 섬길 수 있다고 이제 그 말씀 하시면서 기도를 한번 바꿔보시라고 이제 그 전에 이제 그랬더니 이제 저는 이미 결정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목사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다 한 3개월 후 되니까 이제 기도가 좀 바뀌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목회자를 놓고 기도를 했었죠. 이제 그러니까 그날 교회를 이제 출근하기 전에 교회에 가서 이제 그날 기도하시는데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이 그래서 들어요? 이제 기도하는데 제가 의도하는 기도는 상관없이
하나님 제가 그분을 섬기겠습니다. 어? 뭐 함께 하겠습니다. 막 그 기도를 제가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예, 예. 그 목사님하고 뭐 깊이 아는 바도 없고 마음으로는 내 생각이 아닌데 입으로는 막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는 와서 이제 병원에 와서 이제 근무 마치고 집에 가서 이제 잠이 안 와요. 그러면서 이 편지를 막 쓰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 편지 잘 좀 뭐 글도 잘못 쓰는데 막 그런 감동이 와요. 막 잠을 못하게 못 자게 하고 그래서 그냥 그런 상황들을 제가 이제 편지를 쓴 거죠. 목사님한테 예, 그렇고 보냈어요. 아니 그럼 저는 궁금한 게 그때 목사님께서는 그러니까 친구의 여동생이었잖아요. 혹시 이렇게 마음에 약간 이렇게 품고 계시진 않았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네. 전혀. 근데 사모님 목사님이 잘생겨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제가 키도 크시고 결혼을 하고 가니까 막 그 키도 크시고 예, 목사님 막 주변에서 사모님들하고 뭐 미남 전도사 미남 전도사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눈에는 그게 안 보였어요. 키도 크고 뭐 결혼할 때 뭐 키 큰 사람 만날 뭐 그런 기도 제목은 없었고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건강을 놓고 기도했어요. 건강한 사람 만나게 달 기도를 했는데 응답 받을 때는 최악의 상태에서 응답 해결해 예, 받은 거죠. 몇 개였어요? 아주 안 좋은 상태였어요. 3기죠. 3기. 병원에서 못 낫고 그냥 나왔죠. 굉장히 안 좋은 상태 아닌가요? 병원에서 못 한다고 병원에서 포기한 거예요. 포기하고 나왔죠. 이 하나님께서 그냥 저희 눈을 다 가리웠던 것 같아요. 생각이나. 그게 이제 프로포즈를 받은 것인데요. 네. 예. 여자가 먼저. 예, 여자가 아주 그 참, 편지 내용 예. 기억나세요, 목사님? 뭐 이제 그 핵심은 기억하는데. 네. 그 핵심이 뭐였어요? 핵심. 강한 이제 프로포즈죠. 네. 저하고 핵심. 이제 함께하겠다는 것인데요. 그 어떠셨어요, 그래서? 저는 많이 부담됐죠. 제가 지금 뭐 도둑이 아닌 바에야 예, 어떻게 예, 그걸 수락을 합니까? 몸이 아파서 언제 죽을 줄도 모르는데 예, 그걸 수락할 수 없죠. 그래서 네. 몇 번 거절했었죠. 예. 그래도 끈질기게 예, 끈질기게 이제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배필인가 기도하다가 그런 확신이 들어서 제가 예.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인 거죠. 네, 폐결핵 3기일 때 이제 결혼하셨잖아요. 예. 기침은 계속 하시고. 그것은 결혼을 하려고 하면 예. 몸이 건강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건강을 위해서 예. 하나님께 기도했죠. 어떻게 해요? 예, 이 상태로는 결혼이 안 되죠. 네. 책임지고 건강 주시고 그렇게 그러면 결혼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예, 건강을 회복해 주셨죠. 치유를 허락해 주셨죠. 저에게. 결혼하고 얼마 후에 이제 폐결핵이 완전히 완치가 되셨나요? 그 교회를 금은도 교회를 떠나 왔었잖아요. 네. 예, 떠나 와가지고 이제 그 교회는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각자가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 예, 그 제가 이렇게 아프고 투병 생활을 한다는 것을 그쪽 교인들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예. 그래서 당시에 저는 이제 투병 생활을 하고 있고 혼자. 그런데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그 교회 대표들이 왔어요. 예. 그래서 자기 교회 마치 교역자가 비어 있으니까 와서 요양도 겸해서 그냥 설교만 해달라고. 그런데 또 제가 그걸 수락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막 만류를 했는데 예. 거기 대표들이 와서 그냥 제 짐을 싸가다시피 하면서 저를 데려갔어요. 그래서 거기 다시 또 1년간 들어갔습니다. 다시 들어가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많이 받았죠. 권사님들, 그 성도들한테. 거기서 제가 어느 날 저녁에 치유 경험을 하게 돼요. 거기서? 거기서 다시 그쪽으로 들어가서 예. 하나님께서 보니까 저를 그곳으로 다시 부르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하나님만 앙망하게 하고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이렇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제 가슴을 만지시면서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일어나가지고 극적으로 이제 치유 경험하고 처음 결혼해가지고 이제 큰 꿈을 가지고 부풀은 꿈을 가지고 영생교회라고 하는 데를 제가 부임을 했어요. 어디 있는 교회죠? 나주에 있습니다. 나주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장로님이 13년 전에 그쪽에 개척을 해가지고 당신이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 저를 처음으로 이제 전임 교역자로
본 거예요. 예. 그래서 물러나서 이제 이 젊디 젊은 전도사가 목회하는 것을 보니까 마음에 차겠어요. 그래서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서 있을 곳은 못 되겠다. 그리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고 예. 이제 기도를 했는데 지금의 심오한 교회 36년 전에 심오한 교회로 왔어요. 곤양교회. 그 교회는 이제 시골에 18평짜리 아주 조그만 그런 미자리 교회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본향교회 아니죠? 예, 본향교회 아닙니다. 다른 이름이었나요? 예, 그 쫓겨난 교회가 영생교회인데 부임한 교회가 극락교회입니다. 영생 극락.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이름을 그 광주에 극락당이라고 있잖아요. 예, 예, 그 동네 어디에요? 예, 예. 그래서 극락교회. 예, 예. 그 이름을 이제 본향으로 바꾼 거죠. 아, 예. 본향. 예. 가서 얼마 만에 본향으로 바꾸신 거예요, 이름을? 이제 교회가 부흥하고 외부에서 이제 교인들이 영입되다 보니까 예. 교회 이름이 이상하다. 예. 이단 냄새가 난다. 바꾸자. 그래서 공모해서 바꾼 거죠. 그때 당시 예. 예. 이제 집사람이 바로 와서 열흘 만에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큰 꿈을 가지고 첫 번째 임지에 부임했다가 예. 적응을 못하고 말하자면 쫓겨나서 이 오지 교회로 왔거든요. 와서 열흘 만에 만삭된 아이 잉태해가지고 와서 열흘 만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때 당시 저는 정말 참담했습니다. 당시에. 예. 그랬겠네. 아니 사모님은 예. 그럼 완전 만삭인 상황에서 광주에 있는 그 작은 그때 이제 극락교회였잖아요. 예. 거기 부임하셨을 때 아, 그때는 어떠셨나요? 굉장히 막막하고 아,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드셨을 것 같아요. 예, 이제 그 전에 있던 교회가요. 네. 이 부엌이 이제 불 때는 아궁이었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사택이. 예예. 예. 아궁이 불 때다가 이제 교회로 옮겨서 오는데 이제 교회는 훨씬 더 적었죠. 교인수도 예. 적고. 그런데 이렇게 부엌을 들어서는데요, 이 부엌이 파만하면서 이 연탄이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하고 그 연탄 아궁이가 있고 예. 그리고 부엌이가 이게 밖에서 샘물을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수도가 또 있고요. 세련됐네. 제 마음 속에는 예. 아, 이게 천국이 따로 없다. 그 순간에 네. 출산하고 나면은 굉장히 이제 하느님 그 부엌이 굉장히 좀 불편하면서 예. 그러는데 따뜻한 물을 계속 하루 종일 쓸 수 있다는 거, 그 연탄불에도 올려놓으면은 따뜻한 물 쓸 수 있다는 거. 그때 그게 저는 막 굉장히 좋았어요. 감사했어요. 집사람 그런 쪽으로 위로를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저는. 굉장히 그 집사람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예, 그냥 나를 나 하나 보고 이렇게 와서 했는데 그 간호사도 그만두신 거 아니에요? 예, 다 그만두고 네. 그런데 적응을 못하고 이렇게 다른 데로 이 요지로 오니까 네.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상심되니까 또 몸도 약해지고 그래서 목회를 포기하려고까지 했습니다. 포기요? 예, 당시에 너무 힘들어서 크게 힘들어가지고 완전히 다운돼 있었죠. 그런데 그 저를 치유해 주신 그 주님께서 네. 또다시 그때 절망의 현장에 찾아오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주신 말씀이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 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한테 한 얘기. 예.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예. 제가 다시 일어나게 됐고 그때부터 제 인생의 목표 또 제 예. 사역의 목표는 이제 복이 되는 예. 인생 복이 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너는 자, 복이 될지라. 그러다 이제 목사님이 그 이제 본향교회가 서서히 이제 부흥이 된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다가 아픈 얘기부터 이제 또 한 번 해야 되겠어요. 또 한 번의 죽음의 고비를 넘겨요. 그러게요. 예. 아이 둘 낳았을 때. 그 전에 그 재발이 된 것 같더라고요. 아, 피가요. 예.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다시 기도원에 올라갔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했어요. 며칠 하셨나요? 이제 뭐 무작정 하려고 올라갔어요. 날 때까지 하리라. 예, 네, 기도를 들으셔서 그냥 걸어서 내려가게 하든지, 예. 아니면은 시신으로 내려가게 하든지, 예, 알아서 하시라고.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라고 나에게 이런 시련이 또 오냐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 그때는 아주 쉽게 한 3일 만에 응답을 주신 것 같아요. 그 후에는 그 병으로 알지를 않았어요. 그 사모님 그때 덜컹 하셨겠어요. 맞아. 재발하고. 그렇죠. 그래서 애들 그때 3살, 2살이었으니까요. 아이고. 그래서 그때 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아카시아 나올 때 애들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좀 놀게 하면서 앉아있는데 예. 기도 아닌 기도가 됐었죠. 목사님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려면은 저희 가족도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속에서 막 그런 마음을 제가 품었어요. 그 정도였어요? 예예 예, 그때 가시면서요 분유통을 준비하고 갔어요. 화장실 갈 힘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하니까 분유통 준비해 왔으니까 그때 상황으로는 아 이게 목사님 좀 안 좋으신가 보다 이제 그랬는데 나중에 교회 건축하고 입당 예배 드리면서 제가 회개 기도를 했었죠. 뭐라고 했어요? 전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제가 하나님 그 깊은 그 계획하심과 섭리를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다는 게 너무 죄송스러워서 이렇게 성령께서 회개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중에 회개를 했죠. 그 기도원에 가셨던 그 사흘 동안 사모님도 같이 집에서 이제 기도하셨겠죠. 지금 말이 사흘이고 지금 목사님이 가볍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지 사실은 그건 목숨 걸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 분유통 갖고 왔다는 것은 그건 이제 그 이제 소변통으로 쓰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변기통으로 목숨 걸고 그냥 가신 건데. 그때는 이제 안 되잖아요. 지금 다시 이제 결혼도 했고 또 자녀들도 있고 3살, 2살 예, 그 어떻게 젖먹이들 예, 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그 복이 되라고 했는데 그 일 하다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대로는 안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 목사님은 저 겉으로는 정말 유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안에는 큼직한 게 있나 봐요. 죽을 고비를 이렇게 몇 번 넘겼는데 그게 뭐가 두려운 것이 있겠어요. 예. 아니 그 후에도 건강 괜찮으신가요? 이제 그 후로는 병원을 안 갔습니다. 그냥 병원에서 나를 내쳤고 책임도 못 지었는데 뭘 내가 병원을 다 찾겠냐 싶어서 병원을 안 가고 그냥 기도만 했어요. 기도하면 웬만한 병은 다 치료되고 했는데 여기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신경이어서. 막 회개하면서 기도해도 안 되고 그냥 부르짖고 기도해도 안 되고 너무 고통이 심했어요. 그런데 그 위가 아파서 병원을 찾았는데 그 의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 거기서 앰뷸런스 대절해서 보내버리더라고요. 아유. 그래서 가서 또 살아났죠. 아유 사모님 놀라셨겠어요. 심근경색이라는 말씀도. 근데 그래서 금방 회복이 되신 건가요? 수술 잘 돼서? 수술하고 하나가 진하게 막혔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살다가 체크도 좀 하세요. 이제는 오래 산 겁니다 지금. 그 본향교회 위치가 광주 무슨 지구죠? 광산구 신가지구입니다. 거기가 지금 신도시인가요? 예. 근데 처음부터 신도시는 아니고 원래는 광산구 비하면 신갈이었죠. 그러니까 아주 시골이었죠. 시골. 예, 아주 하루에 뭐 기차 한 두어 번 교통편이 있는 그런 시골이었죠. 거기 그 자리에 계속 교회는 계속 있었을 뿐인데 있는 거죠. 그 그런데, 근처가 이제 전부 신도시가 돼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갖다 붙여 주신 거죠. 그래서 신도시가 됐어요. 처음에는 18명 시작해서 그 80년도에 제가 들어갔는데요. 85년도에 그 개발 지역에 땅을 300여 평 사서 조립식 50평 건축하고요. 그다음에 한 90년도에 또 본 건물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서 굉장히 교회가 한 천여 명으로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거기 수용이 어려워서 현재 교회 그 한 3,000평 대지를 마련하고 지금 1,700여 평의 성전을 지어서 입당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 몸은 치유는 받았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몸이 건강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른 것은 일체 못하고요. 어디 뭐 여행을 간다거나 어디 뭐 친교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못하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이것저것 하고 하지만은 이제 건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건강하면은 뭐
이것저것 할 수 있지만 네. 건강이 약하니까 아껴가지고 목회하는 일에만 힘쓰다 보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대요. 저는 아무것도 한 일 없고요. 그냥 당시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어 가시더라고요. 아유, 뭐. 성전 건축할 때도요. 예. 땅만 겨우 이제 그 3천여 평 구입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지역의 그 농협의 지점장이 예. 부임했다고 찾아왔어요. 네. 그래 뭐 도울 게 없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성전 지을 때까지 자기들이 자금을 대겠다는 거예요. 다 좋은 조건으로 예, 예. 그냥 뭐 담보도 안 받고 지어드리고 이제 나중에 예, 연차적으로 받아가겠다는 거예요. 예. 아. 그렇게 해가지고 성전을 쉽게 지었죠. 자랑 좀 하셔야 되는데 교회 자랑. 예. 그냥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다? 예, 여러 가지 있지만요. 네. 저를 그 총회장으로 그 세우려고 네. 전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후원하는 모습이 예, 저는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저를 총회장으로 그 세우는 일을 네. 예배당 그 건축하는 일에 비하면서 예배당은 그 세월이 흐르면은 다른 용도로 쓰일 수도 있고 예. 또 폐허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없어질 수도 있는데 사람을 세우는 일은 이제 영원하다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세웠는데 성도분들이 예, 성도들이 예, 당회장은 한 교회에서만 복이 되지만 예. 예, 총회장이 되면 한국 교회와 천하만민을 복되게 하는 자리다. 예. 그래서 온 교우들이 예, 이렇게 협력해서 저를 총회장으로 세우는데 공헌을 했습니다. 아. 그것도 두 번이나 예, 그렇게. 한 번은 실패하고 예. 두 번이나 했는데요. 예. 예. 아이들도 저금통을 털고 또 청년은 어떤 청년은 차를 사려고 준비했다가 그것을 예, 갖다 주면서 이렇게 경비에 좀 쓰라고 보태고 그렇게 눈물겨운 일이 있었어요. 보통 보면 그런 거 나가려고 그러면은 성도들이 아, 그건 뭐 하러 하시려고 그래요. 우리끼리 그냥 이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것은 정치적인 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일축을 해버린데요. 이 총회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새삼 느꼈어요. 이 한 교회가 아니고 더군다나 우리 교단 같은 데는 예.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교단이기 때문에 8731교회 281만의 그 성도들을 목회하는 것이니까요. 예. 네. 예, 총회가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한 교회에서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거기서 끝나버린데 네. 총회장이 무슨 말을 하면 예. 그것이 전국적으로 파장을 가져오고 그렇죠. 영향력이 있거든요. 야. 지금 이렇게 쭉 돌아보면은 가장 기쁘고 행복했던 때는 언제였을까요? 부족한 사람이 허물이 많아요. 예. 허물이 제가 죄를 잘 아는데 그 허물은 다 덮어버리고 뭐 조그만 그 장점만 있으면 그것을 극대화시켜가지고 저를 그렇게 존경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는데 이렇게 서로 이제 복이 되다 보니까 뭐 기대가 없지 않아요. 예. 복이 되라고만 했으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복을 줄 테니까 너는 복이 되는 일만 해라 그랬으니까 저는 기대가 없어요. 성도들에게 대한 기대도 없고 그런데 조금만 잘해줘도 너무 고맙고요. 이 마음을 우리 성도들도 갖고요. 예. 제가 뭐 잘하지는 못하지만은 저한테 뭐 기대보다는 조금만 해줘도 그렇게 감사해하고 예. 또 고마워하고 그리고 박수를 쳐주고 격려를 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라면은 예. 그냥 무조건 뭐 이렇게 협력을 하다 보니까 예. 친구들이 그럽니다. 제 목사는 사이비 교단의 교주 같다고. 이렇게 감사와 겸손이 차고 넘치시는 네, 목사님이지만 그래. 아니 이런 생각 들어요 목사님. 네. 죽어도 36년 전에 죽었어. 그죠? 제가 물에 빠져 다 죽어간 사람인데 하나님 건져냈는데 뭘 바라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아니, 바라는 것 자체가 이것은 죄악이고 하나님 앞에 불충이죠. 그동안 많은 그 좋은 선한 그런 영향력을 끼치시고 일도 많이 참 하셨는데 이렇게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니까 총회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가장 보람을 느끼시는지요? 예, 제가 그 부총회장 입후보하면서
몇 가지 공략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첫째는 그 브라이 씨가 되었던 총회 연금재단 예. 그 정상화입니다. 그 우리 총회는 일찍이 이 우리 목회자들 퇴임 후에 삶을 위해서 총회 연금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벌써 한 13,000여 명 목사님들이 가입을 했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이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참 소용돌이칠 때 제가 그것을 정상화 할 수 있어서 참 예. 예,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그 목사를 만들기는 만드는데 재교육이 없어가지고 예. 그런데 목사 계속 교육 예, 평생 교육 예, 목회자 예, 평생 교육 예. 예. 목사 7년 차 이상 계속 교육 장로도 임직 7년 차 이상 예. 계속 교육 그거 해서 지금 예. 정착화 됐고 그다음에 또 목회 우리 총회가 연구소가 이제 없었는데 예. 그동안에 있던 목회 정책 연구소를 개편해서 한국교회 연구원을 하나 개원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그 오프라인 상에서 이루어진 이 총회 그런 일들이 예.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어느 지역 선교지나 또 오지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 예. 제2 사이버 총회를 개원하는 일을 예, 미흡하지만은 이루었고요. 총회가 기도실이 없었는데 예. 직원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또 기도실을 개원하는 그런 예. 일 등을 해서 보람이 있습니다. 님들도 이제 저 노트북이나 IT 쪽에 많이들 관심들이 있으시지만 예. 이걸로 사이버 총회를 만들 생각은 또 어떻게 하셨어요? 예, 그 지금 국가에서도 예. 국토를 사이버 상으로 정하고 거기에 많은 일들을 하는데 예, 예. 이 현실 공간보다는 예. 이런 그 사이버 공간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많은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 교계나 총회는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문을 닫고 있어서 총회에서 되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데 좋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현실 공간에서만 하다 보니까 예. 제한을 받죠. 오지에나 선교지 예, 그 혜택을 못 받으니까 뭐 회의나 자료 공급이나 또 뭐 세미나나 친교나 이런 것을 얼마든지 이 스마트폰에 예, 담아서 예.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혜택을 볼 수가 있죠. 예. 또 선교지에서 선교사 훈련 받으러 네. 안 나와도 바로 예. 사이버상에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죠. 예. 진작 좀 했어야 될 거네요. 맞아요. 진작쯤. 아유, 1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들을 감당을 하셨나요? 그리고 총회 주제가 이제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였거든요. 예, 예, 예. 화해와 위로가 참 많았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도 네. 말씀과 같이 정말 몇 번의 죽을 고비에서 살려주시고 예. 또 극적으로 총회장으로 만들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냥 총회장 명함이나 따고 끝나버리면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 되겠다 예, 예. 싶어서 제가 부총회장 되고 나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기도를 했는데 이 한국의 그 사회나 교회의 네. 그런 갈등 상황을 보여주더라고요. 아주 이게 너무 심합니다. 예, 남북을 맞아요. 비롯해서 심해. 지역, 뭐 종교, 뭐 남녀, 예, 교회 그런 갈등들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화해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제게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백회 총회니까 백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백은 두 번의 희년이 예.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화해와 희년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좀 몇 가지 사역들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런 사역을 함에 있어서 교단장들하고 타교단 교단장들하고 이렇게 가까이 잘 지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역이 이루어졌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10년 동안 새 찬송가 나와서 10년 동안 그 새 찬송가를 법정에다 세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게 그랬죠. 화해 조정됐고요. 또 부활절 연합 예배를 예. 아시다시피 이곳저곳에서 많이 드렸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한 군데서 드리는 것으로 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한기총하고 네. 한교회니 또 둘이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한국교회가 네. 힘을 잃었거든요. 교단당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그 일을 많이 시도를 해서 예. 지금은 아주 밑바탕이 깔아졌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분열의 시초가 우리 장로교회에 있거든요. 예, 예. 장로교 1951년에 신사참배 문제로 예. 고신이 갈려나가고 53년도에는 김재준 박사 신학 문제로 또 기장이 갈려나가고 네. 또 59년도에는 그 에큐메니칼 문제로 합동하고 합동이 통합이 그렇게 갈려지게 되고 그래서 이후로 해서 이 한국교회가 막 갈기갈기 찢겨지고 사분오열 돼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좀 자각을 하고 좀 풀어야 되겠다 해서 지난 7월에 있을 한국 장로교회 날에 네. 그때 제가 성찬 집례하면서 성찬상 앞에 이 네 교단 교단장님들을 모시고 예. 함께 예. 회개하고 하나 되겠다고 다짐하고 그래서 우리 교우들한테 박수도 받고 네. 그랬습니다. 어차피 풀어야 될 매듭이었으면 예, 맞습니다. 지금 풀자 해서 예, 목사님이 시작을 하신 거예요. 시작을 했는데 고신 측에는 제가 네. 영원한 한마음대회를 매년 호남하고 영남 예, 예. 교차하면서 네, 네. 개최를 하거든요. 호남 대표가 돼가지고 네. 마산에서 개최할 때 제가 이번에 갔었는데 그때 그 마산은 고신 지역 아닙니까? 예, 예. 그때 고신 교단의 증경 총회장님들, 재건 교단의 총회장들이 오셨더라고요. 예, 네. 예,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사과를 했어요. 신사 참배 문제로 이렇게 교단 분열하고 아픔을 줬던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더니 거기 증경총회장님하고 고신총회장님들이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도 잘한 거 없다. 조상들이 신사참배 안 한 것 가지고 형제교단을 정죄하고 심판했다. 그러면서 또 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던 모든 교우들이 눈물로 통회하고 한국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재준 박사 경우는요, 52년도에 그 우리 총회에서 그 그냥 그분을 네. 면직 파면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기장이 나눠졌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권징이 없이는 체벌할 수 없다는 그런 법이 엄연히 있는데도 그런 재판도 안 하고 바로 면직 파면을 시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임원에서 제 백회 총회 임원회에서 네. 그분을 면직 파면 시킨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명예 회복 그것을 해지하자 그러니까 명예 회복 시킨 거 해지하자고 제 청원을 해가지고 이번 백일회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그것이 그랬어요? 예 해지가 됐죠. 네. 예 그래서 기장하고 그 맺힌 것이 좀 많이 네. 풀어졌다고 봐야죠. 아유, 예.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시고 또 뭐 부흥회 집회니 이렇게 다니실 때 사모님께서는 금식으로 이렇게 중보기도를 뜨겁게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건강이 안 좋아서 이렇게 시작했었기 때문에 예. 기도 제가 제일 도울 수 있는 길은 뭐 다른 게 없더라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길은 기도밖에 없었다는 거. 예, 그래서 또 목사님 안 계실 때 제가 또 금식해서 하는 게 더 편하고 네. 그래서 집회 가실 때는 제가 예 네, 그렇게 또 하나님과 목사님 그거 아셨어요? 부흥회 예. 가시면 사모님이 금식으로 기도하시는 거? 예, 뭐 나 최근에 알았습니다. 최근에 아. 예, 예. 목사님 네. 우리 저 너는 복이 될지라 장세기 12장 1절 말씀을 받고 예. 이제 다시 사시면서 네. 오늘날 이렇게 이루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그 복이란 어떤 걸까요? 복.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최고의 복은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 아멘, 세상을 아멘.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최고의 선물인데 그 예수님을 주셨고 저희는 받았어요. 그러면 더 받을 복도 없고 더 기대할 복도 없습니다. 이제 그 복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요. 예.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 의지하고 살고 예수님을 흉내내면서 따라하면서 살면은 그것이 복이 되고 네. 그것이 영향력이 있어서 한국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키죠. 그런데 이 엄청난 복을 예. 복으로 안 여기고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버렸다 그거죠. 그러니까 빨리 예. 종교 개혁 500주년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예. 다른 것으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께 주인의 자리를 양보해 드려야 됩니다. 네. 아, 이제 두 분하고 헤어질 시간이 됐어요. 네. 앞으로 남은 목회 동안에 어떤 비전 갖고 계세요?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대로 예. 복이 되는 일만 할 거고요. 특별히 예,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이렇게 좀 일해 보려고 합니다. 어디든지 화해와 일치를 원한다면은 예. 예, 사회나 교회나 달려가고 예,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예. 자 오늘 특별히 그러면 본향교회 성도들께 예. 목사님께서 예. 예, 카메라 보시고 한번 예.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우리 사랑하는 본향 가족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부족한데 그런 허물은 다 덮어버리고. 이렇게 별로 좋은 것도 없는데 그런 거 보면서 저를 이렇게 한국교회 그 총회장의 자리까지 세워주신 거 잊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교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할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낮은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지역과 민족과 천하만민을 복되게 하는 일에 힘쓸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랑해 주시고 같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본향교회 2천여 성도들이 다 보시겠죠? 아, 방송을. 저 사모님부터 이제 그러면 기도 제목을 나눌게요.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예.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 자리에 예. 쓰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하고요. 우리 또 본향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네. 정말 복된 삶이 되도록 예, 그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역시 또 내조 기도. 그러니까요. 목사님 기도 제목. 지금 그 우리 한국 교회가 다운됐다고 성도 수가 준다고들 야단이던데 예.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갈등입니다. 예.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데 예, 이게 뭘 하겠어요. 피차 물고 먹으면 망할까 조심하라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하나는 개혁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해와 개혁 이 두 가지 꼭 기도해 주시고 이 일에 우리가 앞장서서 힘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향후에 우리 한국교회 소망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 예, 고맙습니다. 사모님, 네, 네 건강하시고요. 네. 목사님도 건강하시고. 네. 네. 오늘 본향교회 최영남 목사님 그리고 네. 고계옥 사모님 두 분 모셔서 얘기 나눴습니다. 네. 예. 또 광주까지 가셔야 되네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네. 예,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네. 자, 이미 받았어요, 우린 복을. 그렇죠. 예수님을 받았으니까. 그 복을 이제 누리기만 그쵸? 하면 되는데 제대로 못 누리니까 네.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자, 복을 제대로 누리는 한 주간 보내시고요. 네. 저희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
하신 주님의 이 프로그램을 보시고 영상 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후원 전화 02-6333-1003번으로 전화 주세요.